예, 안녕하십니까. 오석근입니다. 해운대 LH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악보도 같이 보여드리고, 이 손운지도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, 제가 그런 장비가 없어가지고, 그냥 아까는 악보대로 해드렸고, 지금은 그냥 손가락이 보이는 것도 이렇게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해운대 LH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. 에코 없이 해드릴게요. 예. 언제 해까지나 까지나 꺾잖아요. 그러니까 요거 실을 잡고 요거 사이드키 중간 거 치는 거 아시죠? 시도 이 시도 시도 저 트레모로키. 악보는 바로 따다다로 나왔어요. 근데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꺾는 거는 이런 거는 따지다. 앞에가 8분음표 바로 뒤에 붙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16분음표 붙는 거죠. 따지다. 앞에가 조금 길다지. 그리고 요거 시칠 때는 2mm만 열게끔 해서 이 스냅으로 이렇게 넣으면 시도시 그럼 도가 다 열려버려요. 그러니까 요거를 엄지손가락을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 요 용수철 세기도 조정을 좀 하시고 너무 허른하게 용수철 잡으시면 또안 되죠. 우리가 아래 씌울 때인데 그게 막 떨리니까 적당하게 세기를 만들어서 이게 또 살짝 치면 넘어가게끔 그 용수철 조정도 좀 해야 돼요. 너무 세기면은 그 도가 많이 열려. 그러니까 용수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되는데,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2mm만 열게 하셔야 되죠. 아시겠죠? 언제까지나 할때 요거 사이드키 치시는 거. 헤어치지 말자던 할 때. 짜더니 도래도죠. 그것도 3연음부로 돼 있어요. 3이라고 써놓은 거. 그것도 그냥 3연음부로 불지 말고 따다다. 지금 아까 했던 거. 도래도 시도 시로 돼 있잖아요. 3연음부로 돼 있어요. 도래도 시도 시 갔다가 도래도 시도 도래도 앞에가 조금 기는 게 트로트 맛이 왜 이래 나요. 3연음부로 해도 되고 따지다 해도 되고 잘 몰라. 전혀 몰라. 그냥 트로트 맛은 그 따지다가 낫다는 얘기지. 근데 도샵 도는 꺾는 거니까 도래 도는 이거는 도샵 도로 하면 되죠. 꺾는 음은 무조건 4분의 1음만 올라가니까 이것도 2mm만 여는 훈련을 하셔야 돼. 이것도 다 열으면 안 돼. 도래도를 하면 더더욱이 안 되죠. 음악의 핵심입니다. 근데 이거 악보가 그렇게 좀 애초부터 반주기 만들고 그럴 때 그거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. 4분의 1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, 이게. 에? 이거 도샵도를 도샵도를 2mm만 살짝 열은 거예요. 그죠? 맹세를 하고 그때는 소보통 들어가도 되지. 그냥 돌을 떡 넣는 것보다 소보통 안 들어갔으니까 요거 0.2초 묻히는 연습하시면은 이거 돼요.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물어보신 게 음폭이 폭 한옥 타브씩 떨어지는 그 음을 물어보신 것 같아. 시에서 시 그렇죠? 라에서 아니 라에서 라뭐 도에서 도 하는 식으로 음폭이 큰게잘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기 이런 부분 한번더 나와요 이게. 너와 내가 할때 도시 시솔
도시하고 아래시가 나오잖아. 그럼 그거 한 옥타브거든. 그게 잘 훈련이 안 되신다는 것 같아. 확실히 내가 모르겠어요. 그 댓글로 봐서요. 그러니까 그렇지. 요게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. 그죠? 제가 입을 확대를 못 합니다만은 쪽과지지 이게. 우리가 저 아래 시 낼 때 왜 자꾸 최대한도로 적은 소리로 바람 소리 넣어서 그러니까 턱을 어느 정도 벌려야지. 그리고 아래 입술이 순두부가 되도록 흐물흐물흐물하게 되는 거지. 이게 소리가 솔 소리가 이렇게 솔려야 될 걸. 이렇게 반음 떨어뜨리는 그 서브톤 그 하는 그 내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그 반음까지 내리는 훈련 하시면은 그게 이런 거 연습하시면은 조금 많이 득이 되고 이건 옥타브마다 어느 정도는 연습을 하셔야 돼. 네네. 이런 건 쉽죠. 그러니까 솔부터 시까지 솔에서 솔 파에서 파 미에서 미 레에서 레 도에서 도 시에서 시 이렇게 한 옥타브 하시는 게 입에서 조정하시기가 조금 까다롭죠. 잘못하면 삑 소리 저 삑 나고 저음을 불었는데 그냥 중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여기 두 번 나옵니다. 그렇죠? 솔에서 시는 쉬운데 시에서 시 같은 건 어렵잖아. 그렇지? 그게 최고 저 우리가 저 서브톤 저음인 시거 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간혹 보에서 도 되죠? 우리가 턱이 빠지잖아. 얼른 빠져야지. 옥타브에서는 똑같은 입으로 가서는 안 되죠.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입 가서는 안 되지. 아무리 저 뒤에 옥타브키를 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의 딴 솔에서 솔 같은 건 쉬우니까 미부터 미, 미에서 미만 이제 턱이 조금 내가 이 입을 확대하면 조금씩 턱 벌어지고 입술도 흐물흐물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요이요이 할 때 그 입술 감각을 잘 숙달을 하시고 그걸 또 이해를 하셔야 돼. 턱이 빠지고 입술을 활짝 대고 이빨을 좀 덜 물고 오는 거를 뭐 3위일체인가 4위일체가 딱 들어맞아야 그 저음이 떨어지거든. 네, 네. 잘못하면 그냥 똑같은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. 그거는 고음 묻었다가 저음 떨어지면 그건 빵점이고. 그러니까 도. 왜 시가 안 된다는 얘기지? 이거 어렵죠. 그냥 이렇게 시 내는 것보다 아시겠죠? 그러니까 시를 불고 그 아래 시를 불 때는 턱도 빠지고 입술도 흐물흐물하게 돼야지 또 나가는 바람 소리도 약간 줄이고 나가죠. 요 세 가지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. 긴장을 많이 하셔야지. 그렇지만 낮은 시를 평상시 잘 내셔야 돼. 적은 소리로 그런 소리를 악기 딱 잡자마자 이렇게 내는 것도 좋아요. 악기 또 세팅이 잘 됐나 할 때 저음을 내면은 그게 악기 세팅이 잘 된 것도 표시가 나요. 조금이라도 세면 안 되거든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안 되시는 것 같아. 연습 보면 되죠. 그거 봐. 우리는 되지. 이것도 연습했으면 또 아래에서 위로 또 연습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. 올라가는 거는 조금 좀 쉽죠. 첫음 내기가 좀 쉬우니까. 너와 내가 그거가 안 돼주고 또 한 번 또 나와요. 너와 내가 한 번 하겠습니다. 너와 내가 아니더냐 할 때도 솔, 라, 솔이 또 3연음부가 나와서 파샵 혹은 민들어졌잖아. 그럼 솔, 라, 솔도 하지 말고 이것도 꺾는 식으로
3년 음보 하지 말고 전부 다 따다다로 해. 8번 음표, 16번 음표. 요것도 요 왼새끼 치는 거는 설명 많이 해서 아실 것 같은데요. 요거 2mm만 열리게 요거 많이 써먹잖아요. 이렇게 해도 어두워서 안 돼. 라를 부르면 더더욱이 안 되고. 이거 트로트에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. 예? 그리고 2mm만 탁 여는 거. 솔, 라, 솔을 솔, 솝, 솔로 부르라는 얘기지. 솔, 솝, 솔, 솝, 솔, 솔, 솝, 솔. 톡 치고. 이런 거 따로 연습하셔야 돼. 세월은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. 여기도 또 3년 음부 또 나와. 아, 이것도 그냥 따다다로 하세요. 그 습관 돼버리면 상관없어요. 3년 음부를 부르게 되면 3년 음보잖아. 따디다다 따 그냥 따다 따디다다 따디다다가 3년이잖아. 따디다다 이거 틀리죠. 따디다하고 따디다다 이게 따디다로 나왔다. 그렇게 해도 노래가 흐름이 변동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토로토는 따디다가 났다는 얘기지. 3년 음보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따디다라 볼게요. 이게 낫다는 얘기지. 그렇고 너 나만 혼자 외로이 할 때 히를 팝이잖아. 요 파샵 파샵을 닫자마자 솔을 2mm만 살짝 열으면 팝 팝 맞아. 파샵 솔 파가 되는 거지. 팝 솔 팝. 예? 닫을 때 솔에서 파샵 내려갈 때 파샵을 2mm만 열고 닫아. 그러면 이것도 꺾어지는 거죠. 떠들어다 이거 꺾는 것도 있지만 단음 꺾기 해서 이런 게 많이 나와요. 솔에서 파 떨어질 때 솔, 팝, 솔, 파 하면 되는 거야. 아니야? 상관없어요. 이거는 꺾어도.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절 할 때 제가 이제 훑어는 걸 가끔 하는데 이것도 훑어도 되잖아요. 솔에서 솔까지 훑어는 거지. 나그네 서른 거 할 때 선창가 할 때 뭐 훑듯이 뭐 이렇게 훑을 때 보면 솔에서 솔 그렇게 훑어도 되고 1절은 한번 훑고 2절은 그냥 앵앵 직전 반음 넣어가지고 앵앵 하는 것도 변형을 주는 것도 괜찮으니까 1절은 한번 훑으시고 2절 부를 때는 그냥 앵앵 하는 거로 장난친다고만 안 될까? 장난 한번 치는 거죠. 자, 한번 훑기도 하고 그렇게도 한번 하겠습니다. 나만 혼자 소리에서 솔 우르릉 훑어는 거지 뭐. 오토바이 엔진 가는 식으로 훑어는 거 아시죠? 도시함 넣고. 자, 이거는 이제 훑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. 했지. 직전 반음 쳤으니까 파샵을 쳐줌으로 인해서 소리 약간 좀 이렇게 거창해지죠. 그러니까 땡앵 하고 훑어서 쭉 뻗는 거와 땡앵 하는 거고 모양이 틀리니까 모양을 틀리게 해도 이렇게 경음악에선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해 본 겁니다. 자, 한번 다시 쳐볼게요. 꺾는 거를 너무 많이 꺾는다 안 꺾는다가 아니라 그때 그리운 시절 봐.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운에서 꺾기가 딱 좋거든.
그러면 너무 많이 꺾는다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한번 꺾는 게 좋아요. 그리운 시절 그리운 안 꺾어도 되잖아. 미파미 꺾어볼게요. 미파샴미가 아닙니다. 이거 아시죠? 1mm만 꺾는 거. 안 꺾는 거보단 꺾는 게 나아 여기서는. 또 시에서 또 나와. 여기서 시 또 나오죠. 그러죠? 시에서 또 나오죠. 못 잊어 네 가할 때 이거 아까처럼 연습이 돼서 되면은 두 번 나오니까 이것도 실수가 없이 할 수 있죠. 근데 시에서 시 떨어지는 거 훈련 안 하시면은 안 되지. 안 되시는 분은 어차피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해운대 레지 이렇게 설명은 이걸로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름이 누구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? 예, 김재현 선생님. 예, 고맙습니다.